리아야, 왜 제대로 안 먹어? 아니, 맛있는 것 좀 해줘요. 가지볶음이 뭐예요? 가지볶음? 왜? 맛있는데. 아니, 3일 내내 가지볶음은 너무하잖아요. 아유, 어쩔 수 없어. 요즘 아빠 벌이가 시원찮잖니. 그래서 마트에서 가지 세일하길래 좀 쟁여놨지. 얘들아, 아빠가 무능한 탓이란다. 에휴, 어쩔 수 없죠. 아유, 외식이라도 하려면 가격이 좀 가성비적으로 괜찮은 곳에서 먹어야 될 텐데. 리아, 너가 워낙 잘 먹어야지 말이야. 아유, 어쩔 수 없잖아요. 성장기인걸요. 그것도 맞지. 아, 맞다. 왜? 아니, 요 앞에 한식 뷔페 무한리필 생겼던데요? 가격도 저렴한데 거기 가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응? 한식 뷔페? 괜찮은걸? 그래, 그 정도면 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도 견딜 수 있어. 얘들아, 숟가락 내려놔. 당장 가는 거야. 예! 예히! 아우, 가지볶음 질렸어. 야, 새로 생긴 데라 그런지 내부도 엄청 깔끔하네. 야, 마음껏 먹어도 되겠어. 음식도 엄청 맛있어 보여. 어? 엄마, 이거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데? 어? 남기면 환경부담금 5,000원? 아, 제발 남기지 말아주세요. 아, 이거는 무한리필이다 보니까 막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되거든. 다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남겨서 그래. 아, 전 어차피 하나도 안 남기니까 상관없겠네요. 캬, 오빠 진짜 돼지야. 왜? 돼지라고. 줄? 아유, 다들 많이 안 먹게 생겼네. 왜 이렇게 얄이어서? 그런가요? 흰장개업이라 다들 남기지만 말아주셔.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가 돼서 아까워서 그래. 아, 네. 전 안 남길 거니까 괜찮아요. 아, 우와, 이야, 이거 뭐야? 갈비찜? 이야, 이거 뭐 참치야? 우와, 장사 봐야죠. 이야, 이야. 우와, 이건 또 뭐야? 소 제육볶음? 이거 뭐 참치? 또왕 장사 봐버리. 그 꼬마야. 아, 이것도 뭐야? 소불고기? 이건 진짜 못 참지. 이거 진짜 왕창 담아야 돼. 아, 엄마 빨리 담아요. 아, 나도 지금 보고 있어. 여보, 산더미로 써. 산더미로. 아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그애들아 뽕 뽑아야 돼. 꼬마야. 꼬마야, 얼마나 푸게 다 먹을 수 있겠어? 꼬마야. 아이, 물론이죠. 더 담을 거예요. 호호호, 그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나. 우와, 저것도 뭐야? 멸치 볶음? 이건 진짜 못 참아. 오빠, 여기 쩔어야. 이야, 반찬하기 힘들었는데 말이야.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쵸? 그러게 말이야, 이건 또 뭐야? 남자의 소울푸드. 오다를 묻지 마냐? 이거는 못 참지. 여번 입맛이 참 이상하다니까. 코다리 부침을 좋아하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쫄깃쫄깃한데. 여보도 빨리 담아. 후회한다니까. 이거 빨리 담아. 빨리. 그럴까요? 엄마야. 응? 저 한 그릇 더 풀게요. 아, 그래. 그래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 평소같이 먹으면 안 돼. 알죠. 적당히 먹을 거예요. 한 세 그릇 정도만. 아유, 정말 대단한걸. 이야, 이것도 뭐야? 너 반칙이잖아. 어? 너 이름 뭐야? 어? 너 이름 뭐냐고? 오빠, 돈까스잖아. 이거 반칙인걸. 돈까스까지 나오면 어쩌자고. 담아. 에이, 꼬마야. 야?
그만 퍼 이제. 아? 왜요? 아직 더 퍼야 되는데. 남길 거잖아. 너 아직 어린애인데 뭘 그렇게 많이 푸고 그래. 먹지도 못할 거. 에? 에? 저 혼자서 라면 다섯 개도 먹어요. 그치? 우리 오빠 돼지예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꼬마야. 남기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되면 얼마나 아깝겠냐. 그만 푸고 저것만 먹고 가. 저 안 남기는데. 야! 네가 이렇게 푸면 난 뭘 팔라는 거야. 난 땅 팔아서 장사해. 뭐가 남아야 장사를 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일인데요? 저희 애가 잘못을 했나요? 아, 리아야 빨리 사과드려.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아, 뭐 했는데? 아니 음식을 풀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다 못 먹을 것 같다면서 너무 많이 푼다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뭐? 아 사장님 여기 무알리필이기도 하고 저희 애가 성장기라서 엄청 잘 먹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에 하나 남으면 저희가 책임지고 환경 부담금 낼게요. 같이 다 먹고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사장님. 아니 아저씨 아줌마가 애가 얼마나 먹는다고 두 그릇을 푸고 시작해? 무슨 소를 키우는 감? 만에 하나 저 두 그릇 다 먹는다 잽시다. 그럼 난 뭐가 남아? 나는 남아야 장사를 하고 남편 먹고 살 거 아니야? 너 그 땅 파서 장사하나? 무한리필이라도 어느 정도껏 돼야지 먹지도 못할까 푸고 말이야. 하나도 못 먹게 생겨가지고. 이봐요 사장님, 그럼 무한리필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고작 두 그릇 먹는데 뭐라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유 애들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물정 몰라서요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그러나? 애가 먹어봐요 뭐 얼마나 먹겠어? 하나도 못 먹게 생겼구만. 야! 제가요? 화를 얘기한다니까! 왜 저희 애 키를 죽이고 그래요? 음식 아까운지도 모르고 말이야. 옛날에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어. 알아? 음식 귀한지도 모르는 그냥 당신들은 당장 나가버려. 당신들 같은 욕심만 가닥가닥한 사람들 파는 마살. 나! 뭐라? 나! 뭐라고요? 나가! 내 말 안 들려? Get out! 여보 화났다. 여보 진정하고 나가자 여보 얼른 나가. 나가요. 그러시라 집게는 들고 나가. 싫어. 옜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대? 무한리필이라며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여보 진정해. 요즘 많이 경제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지. 애들도 돈 내고 음식 닦는 건데 두 그릇 푼다고 문제가 된다고? 그것도 무한리필에서? 맛있어 보였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을까? 고소라도 해볼까 여보? 진짜 좀 너무하긴 하네.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나 더 이상 꼬리! 못 참겠어! 나 못 참겠어! 어이! 손님들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영업방해 말고 당장 멀리 가셔!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가! 러! 나 또 찌꼬리! 엄마! 내가 한마디 하고 올게요! 야, 이 느타리 버섯아! 이 버릇아 말하면 꼬마가! 엄마!
얼른 가! 아, 정글들밖에 없어. 오빠. 여보, 내가 이거. 아! 여보, 내가 이거 휴대폰을 찾아보니까 먹다가 나간 경우도 아니라서 고수 같은 건 절대 못한다고 하네. 아! 여보, 진정해, 진정해. 나 자극 못 참아. 저기야, 저기야! 왜 왔어? 나가라니까. 아, 못 먹게 생겨서 음식 남길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죠? 너는 절대 못 먹어. 내가 볼 때 너는 음식물 쓰레기만 만드는 쓰레기들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보자. 알겠어. 좀 이따 보자. 여보 어쩌게. 여보, 그런 우렁우탄 목소리를 내면서 어딜 가는 거야? 아빠, 엄마 건들지 마요. 엄마 지금 왜? 의식의 극이 상태예요. 영자. 좋았어. 인어기 꽤 달콤했는 걸. 인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실험 97단 천하장사 강호동님에게 배워갔다. 좀 치는 걸. 그럼 난 실험 99단 백두장사 이만기네에게 비오는 어마치기를 보여주지. 아, 들어와봐라. 어이 얘들아. 누구세요? 만두를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오늘 회식이다. 이 누나가 쏜다. 따라와. 아들아, 누님이 쏘신단다. 모두 따라 나가. 잘 먹었습니다. 아유, 안녕히 가세요. 이번에도 못 먹는 사람이 와서 한 그릇만 먹었네. 야, 얼마가 남은 거야? 네. 아유, 어서. 당신 여기 왜 왔어? 어이 아저씨, 좀 이따 보자고 했지? 아까 우리가 못 먹게 생겨서 음식 남길까봐 걱정된다고 우리 내보냈지? 뭐 그치? 그게 왜? 아, 그럴까봐 내가 잘 먹게 생긴 친구들 좀 밥 좀 사주려고. 자, 얘들아, 튀겨자! 튀겨자, 얘들아! 다 먹어버려! 아, 맛있어! 이거 뜨겁다, 이거 뜨겁다, 이거 뜨겁다, 이거 뜨겁다. 미안, 내가 정말 미안한데 제발 멈춰줘. 어림도 없는 소리. 가비찜도 담아. 안돼, 그건 제일 비싼 가비찜 메뉴라고. 그만 담아. 아, 비켜! 너! 소불고기다. 그건 진짜 안 돼. 소불고기는 제일 비싸다고. 제발 그만 담아줘. 제발. 왜 이 아저씨가 비켜. 담아. 담아. 아직 끊어졌어. 제발 제발 그만 먹어주게. 열심히 해. 얘들아, 이 아저씨도 먹을 거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